최순 씨와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평 군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 예, 이현정 의원이 이 말을 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와 신주평을 좀 떼놓기 위해서 그 신주평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런 청탁을 했는데 딱 이런 자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속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아 변호사 이야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한 번도 최순 씨가 박 전 대통령 부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탁한 게 바로 이제 이 정유라와 신주평 이 두 사람을 좀 떨어지게, 왜냐하면 이 일찍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실 이제 최순 씨 입장에서는 신주평 씨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군대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박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그걸 어떻게 못한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믿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최순 씨가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쪽지라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 뭘 보내달라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 씨가 실제로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 꾸준히 만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동안 해왔을 텐데 예. 문제는 과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 씨가 그동안 부탁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또 3인방도 같이 있었는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이것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사례를 든 이유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원칙에 충실했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례만 들었는데 근데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 때 쭉 나온 증거들을 보면 최순 씨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르와 K스포 재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아주 깨알 지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봉구 예.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데다 지시를 하는데 과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유영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박 전 대통령이 좀 원칙을 지켰다는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세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추진했는데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능력과 자질면 이런 것들로 상당히 부적합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말 자체도요. 국정농단 파문이 이어지던 때 들으셨던 정유라 씨 전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해서 한때 병역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의 남편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즉 공익요원으로 해놓고서 이자를 독일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주평입니다. 정유라 남편 이름이 신주평 씨의 병적 기록, 출입국 기록 이것을 요청합니다. 저런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최 씨한테 되물었다는 거고요. 세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추진했는데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능력과 자질면 이런 것들로 상당히 부적합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말 자체도요. 국정농단 파문이 이어지던 때 들으셨던 정유라 씨 전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해서 한때 병역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의 남편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즉 공익요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르와 K스포 재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아주 깨알 지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안봉구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시를 하는데 과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유영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박 전 대통령이 좀 원칙을 지켰다는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신주평 이 두 사람을 좀 떨어지게, 왜냐하면 일찍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실 이제 최순 씨 입장에서는 신주평 씨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군대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박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그걸 어떻게 못한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믿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최순 씨가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쪽지라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 뭘 보내달라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 씨가 실제로 최순 씨와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평 군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 예, 이현정 의원이 이 말을 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와 신주평을 좀 떼놓기 위해서 그 신주평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런 청탁을 했는데 딱 이런 자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속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아 변호사 이야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한 번도 최순 씨가 박 전 대통령 부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탁한 게 바로 이제 이 정유라에서 박 전 대통령 꾸준히 만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동안 해왔을 텐데 예. 문제는 과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 씨가 그동안 부탁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또 3인방도 같이 있었는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이것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 사례를 든 이유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원칙에 충실했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례만 들었는데, 근데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 때 쭉 나온 증거들을 보면, 최순 씨가 여러 가지